방출되지 않은 공격적인 반응이야말로 우리가 다뤄야 할 정동적 핵이다. 문제의 기원은 성숙의 초기 단계에서 특정한 종류의 손상으로 인한 실패로 거슬러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아동은 과도한 좌절, 과도한 만족 혹은 양쪽 모두에게 특징적으로 반응했으며, 강렬한 부정적인 정서들을 대상에게 방출하는 대신에 자신의 정신기부 안에 이들을 축적했다. 에펙트를 정동이라고 얘기하고, 이모션을 정서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